2013년에 시행되었던 5억 공채 피스의 사항 판단. 첫 번째,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인책형인 점 참고 바라고.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 자, 지문형이구요. 꿀벌은 나무 둥지나 벌통에서 군집 생활한다. 암컷인 일벌과 여왕벌은 침이 있으나 수컷인 수벌은 침이 없다. 이거 왠지, 제 상황 판단 지문형 문제는 정보를 내포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체크해두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왕벌과 일벌은 모두 산란하지만 여왕벌의 알만이 수벌의 정자와 수정되어 암벌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왕벌의 알만이 이제 암벌로 탄생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암 암벌에는 일벌과 여왕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일벌이 낳은 알은 미수정란으로 그냥 그대로 수벌이 된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3일 정도 지나면 유충이 되고, 로열젤리를 먹는 기간의 정도에 따라 일벌과 여왕벌로 성장한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지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이 꿀벌에 쏘였다면 자, 쏘였다는 건 침을 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어, 기억하기로 문단 첫 번째 부분에서 뭐 암벌 이런 거 설명하면서 뭐 침이 있냐 없냐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리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수컷인 수벌은 침이 없으니까 암컷만 있다는 거고 그러면 수벌에 쏘였을 리는 없으니까 틀렸다라는 걸 빠르게 체크할 수 있고 2번, 1벌은 암컷과 수컷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죠. 일벌이 미수정란으로, 일벌이 낳은 알이 미수정란 상태로 이제 어, 수벌이 탄생하는 거지. 일벌은 암컷 뿐입니다. 암컷은 일벌과 여왕벌 뿐이다. 라고 나와있죠. 틀렸습니다. 자, 수벌이 파수벌 역, 파수병 역할 하는 게 아니라 일벌이었고요. 여왕벌이 낳은 알이 이제 로열젤리를 먹는 그 기간, 기간에 따라서 일벌과 여왕벌이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겠고. 선 분비물을 통해 새로운 여왕물의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건재하다. 그 그러니까 벌집을 돌아다니면서 여왕물질 선 분비물을 이제 풍기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2번 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양력 기준. <laughs> 절기, 어, 잘 나오는 거죠. 1년에 총 24개의 절기가 있고, 12절기 12중기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달의 첫 번째는 절기, 두 번째는 중기라 한다. 절기를 정하는 방법으로 정기법이 있는데 정기법은 황도상의 해당 지점인 태양 황경을 기준으로 태양이 동쪽으로 15도 간격으로 이동할 때마다 즉 15도씩 증가할 때마다 절기와 중기를 매겨 나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황경은 어, 지구에서 태양을 보았을 때 태양이 1년 동안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길인 황도를 지나가는 각도라고 하고 춘분은 환경의 시작이 되는 기점이 되며 환경이 0도일 때다라고 합니다. 그럼 춘분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계절은 3개월마다 바뀌고 각 계절마다 6개의 절기가 있고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합니다. 자, 절기 사이에는 15일 간격이 있지만 일부 절기 사이의 간격은 하루가 늘기도 하고 하루가 줄 아까 그러니까 뭐야? 줄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상황 봅니다. <laughs> 입하, 망종, 하지, 1, 2, 3, 4, 5, 6, 7. 얘네들은 16일. 어디하고? 앞절기하고. 다음절기가 아니라, 뒷절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대안과 대설은 14일. 왜 이렇게 할까? 왜? 15일이면 간편할 텐데. 그런 생각 한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뭐, 따지려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원, 이제 환경이 총 36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지구가 도는 거를 이제 서경과 동경이 합, 180에 합쳐가지고 360도인데, 간단하게 이제 360을 15도로 나누면 24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 그럼 15일마다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지 않냐 하는데, 왜 얘네들은 일곱 개는 16일이고, 왜두개는 14일일까?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체크했을 겁니다. 플러스 7일이 된다는 거지, 일반적인 15일이 아니라.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일이니까, 이거 더해주고 빼주면 5일이 남거든? 근데, 1년은 360일이 아니잖아. 며칠? 여기 5일을 더한 365일. 1번 봅니다. 여름의 첫날, 하지라고 했죠. 5월 5일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린이날로 더잘 알려져, 어, 더 느낌이 오는, 어, 수, 날짜일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자, 하지. 하지가 여기 있잖아. 계산해야지 뭐. 얘를 기점으로 계산하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이 맞나? 하지니까, 어, 75. 여름에 천아 하지가 아니지 2파잖아 뭔가 이상했어 자 하나 둘셋즉세개의 절개를 거쳐요 즉 45일이란 소리죠 근데 아까 어, 추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애들이 있었거든 거기에 2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구에서 2파 앞절기까지니까 뒷절기가 아니라 그러면 플러스 1일을 더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돼 46일이지 자 초일 산입 안하고 그냥 계산할게요 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건 초일, 산입, 초일 산입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 3월 21일입니다 3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10일을 빼주면 4월이 되겠죠 자 4월에서 30일 다더일꽉 채워주면 이제 5월로 넘어간다 그죠 며칠이 남았지 6일이 남았지 따라서 5월 5일이 아니라 5월 6일이 바로 하지 그 여름의 첫날입을알수 있습니다. 이거 초일 산입 주, 주의해야겠네. 왜냐면 초일을 산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작이 충분히 3월 21일로 시작을 했잖아. 근데 이날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간격이기 때문에 이날부터 이제 20일, 22일, 22일, 이 1일 카운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초일을 산입해버리면 1일차, 2일차 돼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1번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용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매년 고정적인 건 아니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절기가 이렇게 간격이 변하고 있잖아요. 자, 태양 환경이 60도가 되는 날은 5월 중기 소만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기점으로 봅시다. 태양 환경이 0도라면 그럼 15, 30이니까 0, 30, 60, 90으로 가겠네. 그럼 60은 어디야? 소만 맞지. 자, 태양 환경이 120에서 135도 사이에 있는 날이 뭔데? 7월 24일. 자, 봅니다. 30, 60, 90, 120. 150이니까, 얘가 135가 되겠지. 즉, 대서와 입추 사이에 있냐를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배경지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양력기준 8월 7일이 입추임을, 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을 수 있는데, 하도 여름이 더우니까, 가을 언제 오나 하면서, 이 절기, 이 시즌에 있는 절기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경좀 알아요. 좀 다른 절기에 비해서 좀잘 알아. 어. 그러니까 이제 8월 7일로 생각을 하면, 얘가 8월 7일이 시작이잖아. 근데 24일 간격은 뭐야? 한 15일 미만으로 지금 간격이잖아. 왜냐면 8월 7일과 24일에서 8월 7일은 간격이 얼마인데요 일주일에다가 14일 밖에 안, 14일이니까, 어, 맞네 해가지고, 올해 응. 옳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지만, 배경지식이 없는 걸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보기에는 어떻게 봅니까? 그냥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음. 2파가 5월 6일이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왜냐면 여기서 여기 사이니까. 1, 2, 3, 4, 5. 이걸 지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이니까. 그럼 맞는지를 봐야지 시작이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75일이거든요. 그런데 또뭐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는지를 봐야지. 망종이 있고 하지가 있어. 그 다음에 대서까지가 있는. 그럼 3일을 더해주면 78일이다. 그죠? 그럼 이제 5월 6일이었으니까. 어, 5월 달이 25일 빼줄 수 있고요. 6월 달에 이제 30일을 빼줄 수 있지. 이걸 둘이 더하면 55가 되겠지. 그럼 78에서 55를 빼면 23이 남아. 아 그러면 7월 23부터 뭐야? 뭐가 시작돼? 바로 대서가 시작이 그 뭐야 타임 그쿨 이게 딱 타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서에입추 24일은 그 다음 날이니까 엄연히 120도와 135도 사이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지. 아 이거 체크 이거 마지막 입춘부터 고후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없죠. 75일입니다. 할로부터 동지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아, 얘는 여기에 해당. 대설은 14일 하루를 빼야지. 그럼 75와 74이기 때문에 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번 치고는 좀 무겁네요. 어, 시간도 지금 거의 10분 가까이 걸렸네. 두 문제를 해서는. 데 3번 도로명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발견될 수 있는 도로명은 자 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 부분을 전부, 뒷 부분을 후부 요소라고 한답니다. 전부는 이름을 붙인 거고 어, 아무튼 그렇다 고합니다 후부 요소로는 이제 로길 골목, 요즘은 이제 흔히들 많이 쓰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게 시험이 시행됐을 때가 2013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래도 도로명 주소보다 일반적인 뭐몇 번지 이런 표현, 무슨 동몇 가, 몇 번지만 이런 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이좀 시대적인 그런 현, 환경이 아무래도 필셋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자, 도로명은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만 결합한 기본형이 있고 다른 요소가 참가된 확장형이 있다고 합니다. 확장형은 이제 후부 요소의 뭐 1. 이 3사가 첨가된 번호형과 동서남북, 좌우, 위아래, 앞뒤, 사이, 안, 중앙들의 어, 등의 어휘들이 첨가된 방위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현황 봅니다. 한글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더 많이 발견이 되었고, <laughs> 꽃동네 빼면은 지금 다 한자잖아. 기본형보다 확장형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확장의 형 후부 요소로는 일련번호형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럼 얘네들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방위형은 골목과만 연결 결합됐고 사용된 어휘는 동서남북으로만 어, 한정되었다. 그럼 중앙 쓸수 없죠. 뒤도 쓸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련번호는 뭐라고? 로아만 결합이 됐으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2 번이 정답이면 알 수가 있죠. 1, 2번이, 2번이 좀 무거워서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 3번은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4번 봅니다. 옳은 거. 조선시대 제2는 재난과 변이의 합성어로서 재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직접적인 성해를 입히는 재난과 사회적 사건도 포함되었다. 통치자의 실정 탓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연원했다 그러므로 제의로는 재난을 입은 피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기양의례는 제의에 대한 국가적 방식이었다. 기양의례에는 기우제와 여제 등이 있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길어 보이고 조선시대하고 막 한자 표현들이 많이 나, 한자 용어들이 많이 나서 와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좀 쉽게 읽, 비교적 생긴 것, 즉, 외형과는 다르게 쉽게 읽힌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보죠. 자, 재난은 제2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위에 나와 있었죠. 제2는 재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민심을 안정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이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 어디있어 민심. 비를,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고, 흉흉한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과학기술이 엄청 많이, 이때에 비해서 발전해서, 이게 단순히 이렇게 뭐 기도를 드리고 기우제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고기압과 저기압의 흐름, 대류, 그 흐름에 의해서, 이제, 뭐야, 비가 내리는 그런 부분이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할 수는 없었겠죠. 제이론에 따르면, 그렇죠. 지배계층 실정에 대한 경고적 의미가 있었다고, 여기 나와있죠. 맞습니다. 제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적 의뢰는 뭔가 민심을 잡고, 진짜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베이스가 되는, 즉 기저가 바로 제이론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번 빼면 1번, 3번, 4번은 무난한 문제가, 어, 무난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 바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다르죠. 이게 지금 5번에 법조문이 나올 게 아니라 원래 1번에 나오는 건데 최근 트렌 최근은 자, 여행, 관광 숙박,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 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체크만 해 둡니다. 카지노 경영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laughs> 자사망에 따른 유원시설업 외,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또 유원시설업이 있나봐요. 이런 자들은 신고 조심하길 바랍니다. 문제의 포인트죠. 자 이런 그러니까 유원시설업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허가고 사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신고. 엄연히 다른 거니까. 자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는 이제 안 읽을, 안 읽을게요. 어차피 이거 다, 이런 문제, 이 특징은 다 이게 사례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이제 찾아가서 올라가서 우리가 읽, 어, 찾는 부분으로 갈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뭐야? 지정을 받는다. 자, 허가, 신고. 아까 등록이었지? 등록, 허가, 신고, 지정. 하여간 그, 이, 이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등록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든 단어들이 다총 출동한 지금 법조문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법조문이 아니라 헷갈릴 수 있는 법조문이다. 이거죠. 자, 5항 봄, 6항 볼게요. 5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 이거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광편의시설업이 다 포함이 되는 애들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 또 대통령령에 따라서 또 예외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어, 관광공사랑 캠코였나? 어. 캠, 이거 맞나? 모르겠네. 어. 모르겠다. 협회,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좀 봅시다. 하도 그 대통령령을 뭐라고 하니까 좀 봅시다. 상황에서 대통령령은 여기, 어, 종합유원시설업, 이거 체크만 해주고 일반, 뒤에는 생략. 사망에 따른 거는 어~ 기타 그다음에 육항에 따른 건 뭐냐면 어~ 관광 식당업 사진업 그니까 여기 있네 식당 사진 얘네들이 이제 대통령령에 따른 뭐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 번의 사례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관광 극장 유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어~ 유흥 유흥 여기 있다 어~ 뭐야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근데 갑자기 무슨 지역별 관광협회인 충청북도 관광협회에 등록한다 말이 안되죠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닙니다 아 이거 코리안 투어리즘 좀... 아 맞다 이거였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 캠코는 아니고 이, 이거 요거는 이제 그 무슨 절, 전기 비슷한 그쪽 그 어, 공기업 뭐야 약자인 것 같고 2번 제주도에서 숙박업 이거죠 그럼 등록하면 되겠네. 근데, 근데 장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닌 틀렸습니다. 자 종로구에서 한옥 체험업을 겨, 그 경영하려는 자는 체험업이, 체험업이니까 여기네. 근데 뭐라고 했어? 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맞는 것 같아. 음. 근데 아니죠. 위탁한 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틀린 거죠. 그니까 러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얘네들이 위탁한 자로부터 뭔가 법조문의 내용과 배치됩니다. 틀렸어요. 자, 카지노업은 불문이죠. 무조건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관광, 그 장관, 문화체육부, 문화체체부 어,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허락, 허가, 뭐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이 정답이 될것 같고 종합유원시설업이라면 여기였죠 시행령 시행령 사망에 따른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맞죠 시장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정답 5번이고 6번 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그렇대요 음. 결혼 이민자 및 일반 이민자 그래서 동포 근로자 뭐 이런 게 있대요 자, 한국어 과정과 한국 사회 이해과정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고 일단 사전 평가를 받고요 그 평가 점수에 따라 또는 여기 뭐 이렇게 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 이민자로서 참여를 신청한 자는 어 이거에 따라 배정된 단계로부터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이수 하지만 결혼 이민자로서 참여를 한 사람은 4 5단계 면제 이건 것 같은데 어 2단계까지 배정받은 사람은 3단계하고 4 5 바로 건너뛰고 6단계 진입 다만 13년도 1월 1일부터 신청한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그냥 동일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또 결혼 이민자가 13년 1월, 1일, 그러니까 13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한 사람, 그 다음에 1월 1일 이후에 결혼한 사람, 또 분명히 또 케이스를 그렇게 분류를 해서, 분리를 해,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이제 물어볼 겁니다. 1번. 바로 물어보네. 12년도 12월에 신청한 결혼 이민자니까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한국어 과정, 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최소 200시간? 왜? 왜? 이게 사전평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속한다면 이거를 이제 뭐야 얘네들은 이제 이수했다, 면제받고 얘네들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사전평가에 따라 이제 시작점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나서 면제를 받고 이제 얘까지 보는 건데 누, 왜 한국어 과정을 최소 200시간 이수해야 한다? 난 이게 말이 안 돼, 어,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보시면, 내가 사전 평가를 50점을 넘게 받았잖아. 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거 다 건너뛰고 얘만 이제 수, 이수하면 되거든? 그 그러니까 한국어 과정을 최소 200시간 이,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월 달에, 이제 이거 일반 근로자죠? 95점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잖아. 그럼 얘안들어도되겠네 한국사회 이해만 보면 되잖아. 그 그러니까 한국어 과정 이수할 필요가 없죠. 자, 난민 인정을 받았어. 얘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일반이네. 12년 11월. 왜 동시에 이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여기 6단계까지 뭐라고 했죠? 순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거죠. 자, 13년 2월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혜택이 없네. 어, 한 그러면 이수할 수가 없죠. 건너뛸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3을 이수했으니까 나 이것만 가면 돼가 아니라 얘네들도 같이 거쳐야 된다고. 또 5번이 정답이네. 시간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구나. 초반에. 12년 12월에 유학생이니까 일반이고요. 여기를 보면 77점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럼 이거랑 이거를 들으면 되겠네. 150시간. 맞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도 5번. 5번과 같이 정답이 5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합니다. A분은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이다. 교육 내용을 선택하기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민간고용,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보리치계수를 도출했다. 보리치계수를, 보리치계수가 높을수록 교육 우선, 보리차인 줄 알았네. 어, 높아진다. 드립 치는 게 아니라, 뭐 드립 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언어 유의 같은 거. 개 드립이라고 하지, 뭐, 아재 드립,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옆에서 이거 차, 마시고 있는 차가 보리차예요 앞에. 자, 그러면서 한 모금 하고. 보리치계수는 뭐냐면, N분 n 분의 씨, 아, 뭐, 이렇게, 어, 이런 용어들을 썼어. 아, 다 그렇다 합니다 그냥 필요 역량 수준을 그냥 r c r 이라고 표현을 했고 <laughs> PCL을 현재 그다음에 뭐 RCL 이거 위에 바 들어간 거 이제 평균값 보통 이제 평균값을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 치는 경향이 좀 있긴 해요. <laughs> 자 봅니다. 설명 결과 가 나와 있고 교육 우선 순위가 보리치 계수가 높을수록 우선 순위가 높다고 했으니까 가장 높은 거는 그럼 보리치 계수가 가장 높은? 네, 맞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역량 수준이라는 건 예를 보면 되겠죠. r c l 바. 직업 적, 응 상담. 차이니까 예를 보면 되겠지. 재형행사 개체는 2, 3, 6으로, 어, 교육훈련 상담보다 크네. 10, 15 정도. 근데 교육 우선순위는 또 봐야지.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리치로 봐야지. 보리치는 오히려 교육훈련 상담이 높아요.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4번 봅니다. <laughs> 직업 검사 실시 및 해석보다 어, 개발 3.2와 3.3이거든. 그럼 뭐죠 이게 민가 어 직업 검사 및 이거보다 얘가 높으니까 당연히 더 영, 필요한 영양 수준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어. 여기 필요한 영양 수준의 평균 값이니까 얘 똑같은 문제네. 지, 직업 진로 선택 상담 3.41 취업 운영 3.32 높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우선 순위도 볼까요? 얘랑 얘였잖아. 우선 순위는 오히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더 높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나빠는 송달료와 함께 법조문과 상황이 결합된 일종의 좀 상황 제시형 문제인데 어, 법조문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법과 관련돼가지고 법조문으로 봤나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법조문에서 이런 것들이 좀 가끔 나와요. 뭐돈 계산하는 문제 있죠. 법, 법조문인데 돈 계산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조문 그 유형 중에서는. 송달이란,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송달료를 낸, 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우리는 그게 얼만지를 좀 구하는 게 문제기 이 때문에, 어... 굳이 막 이렇게 한 문장, 한뭐 단어 열심히 이렇게 곱씹어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민사 제1심 소액사건, 그 다음에 이외의 사건이 나뉩니다.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항소, 2심이라고 하죠. 상고. 3, 3심제, 마지막 3심. 그렇다고요. 자, 송달료 1회분은 고정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잖아. 한 1회분에 3,200원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당사자 수는 원고 피고만 있다. 그럼 그냥 2랑 3,200. 얘 2잖아. 2랑 3,200은 그냥 고정이네. 내가 볼땐 맞죠? 어, 좋습니다. 그럼 6,400이잖아. 이거 일단은 체크만 해놓고 하자고. 왜 여기다 마지막으로 송달료 몇 회분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자, 소액 사건은 소가, 소가 2천만 원 이하 사건. 소액 사건 이외의 사건은 소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라, 뭐냐 봤더니, 원고와 승소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했다고 하고 주어진 상황 보도록 할게요. 갑, 을, 병이 나오네요. 음, 적반하장 식으로 지금 이제 다시, 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제 맞장을 떠야 되는 상황이네. 자, 의리 이겼습니다. 오히려 원고인 갑은 패소한 상황이죠. 열받으니까 다시 이제 갑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자,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1심과 2심. 이게 일단 얘는 끝났고, 선고가 났고 근데 갑이 져서 패소를 했으니까 이 식물을 신청을 했다 지금 이 상황을 일단은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상고사건은 그 이유니까 그 이유에 대한 상황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상고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1심, 2심이고 위자료로 합계금 2천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니까 여기일까 여기일까 이거 빠르게 체크해야겠지 이하니까 포함되니까 가목즉 소액사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가 이거지 여기에 해당된다. 오케이. 자, 그럼 좋습니다. 민사 항소까지 했으니까 게임 끝났습니다. 자, 6,400원에 송 달료가 10회와 20, 12회였잖아. 둘이 더하면 22회죠. 한꺼번에 그냥 더하세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어, 128,000원에다가 12,800원을 더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왜냐면 이거의 10%가 20 곱하고 2 곱하는 거잖아. 그럼 뭐 이거 답 나왔죠. 1408 네,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8번까지 8문제 좀 살펴봤는데, 아까 그 무슨 뭐, 하지, 뭐, 절기 문제 있었죠. 그거 빼곤 다 7문제가 무난한 지금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좀 약간 쉽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시험을 본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이때 왜어려 쉽게 느껴지냐면, 2012년도가 막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야 13년도에 좀 쉽게 나오고, 14, 15는 약간 좀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16년도에 또 다시, 어, 불 난이도가 다시 또 등판을 했어. 그래서 17이 쉬운 거거든. 어. 그 다음에 18, 19또 눈치 보다가, 20 가서는 이제 문제은행이 좀 약간 바뀐 것 같아. 문제 스타일이 확 바뀌고, 2일로 넘어가다가, 이제 22때 갑자기 또 미친 난이도를 자, 자 그, 미친 난이도를 보여가지고, 사실 자료상황도 어렵긴 했는데, 진짜는 언어였어요. 언어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웠죠. 22년도가 아마. 어, 그래서 어, 커트라인이 확 떨어졌죠. 자료상도 어려운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어려웠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난이도였어요. 물론 쉬운 난이도도 아니었지만. 구분 볼게요. 값은 어... 가격이 천만 원이고. 아, 이거 마저하고 가자. 23대 좀 쉬웠죠. 그 다음에 24대 23보다는 약간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예년 난이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거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25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겁니다. 23, 24보다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당연히 어 근데 어 확실하게 말한다면 21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왜 22년도는 다시 이 난이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천만 원 집을 자 A은행 오른 거 일단 고르는 거고. 오케이. 수리비만 고려하고 등록 기타비 고려하지 않고. B. 1년 후에 이자를 추가해서 총 1,200. 음. 응. 수리비 모두 부담. 1년 동안 90만 원씩이니까 12년, 12개월. 1 8 9108, 1,080만 원 드네. 그다음에 여기도 수리비 부담. 여기는 수리비 얘기는 없고 그럼 여긴 1200이네? 여긴 얼마야? 월 1%니까 10만원씩, 120니까 얘는 총 1120만원 드는 거잖아? 체크했습니다. 자, 기억볼게요. 소유권을 얻기까지 총 금액. 소유권이 뭐지? 아, 그치. 구입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즉시 1000만원을 지불한다고? 1년 후에 1200을 상환. 1,200을 상한 시점에서 이전 1년 지나야 된다고 그래. 얘도 1년이고 그 n이네요. 얘는 즉시니까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비용 측면에서 A 은행보다 B 씨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자 A는 수리비가 구제가 안 되지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50이 추가되면 1170이잖아 그래도 얘보다는 싸 하지만 얘보다는 저렴하죠 얘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얘가 안 들어갔고 C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면 오른 선지가 됐습니다 D은 틀렸어요 그럼 답이 나와버렸네 최대한 빨리 그거 A죠 자 총비용 측면으로 본다면 비보다 당연히 시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왜 120만 원을 더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자, 10번 보겠습니다. 만원에 예선 내에서 물건, 그러니까 품목을 구입하는데, 자 중요한 건 칼로리 합이 가장 높은 조합을 빨리 찾아달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행사 봅니다. 피자 2개 사면 콜라 하나, 돈가스 2개 사면 돈가스 하나 더. 요기를 자주 이용해야겠네. 이렇게 주기 쉽지 않은데, 아이스크림 두개 사면 아이스크림 하나 더. 다음, 물량 제한으로, 한 품목당 한 묶음까지만,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피자 두 개, 어, 5,000원. 아이스크림 두개 4,000원. 도넛 1,000원이니까 되는데, 피자 두 개면 1,200이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700이면 1,900에다가 도넛 더하면 2,150이네. 근데 여기서 뭐또 서비스 있잖아. 콜라랑 아이스크림 하나씩. 그럼 500이지. 이거를한 번에 암산을 해서 머릿속에서 프로세스를 다 완료해서 2650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전에서는 참 수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이 변수는 진짜 네, 예측 불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나눈다고 해서 무슨 뭐 1만 년이 걸리는, 뭐 무슨 뭐 1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자, 돈가스 두개 얘는 딱 봐도 위험한데 가격이. 돈가스가 비싸잖아, 워낙. 8,000이니까 요즘은 뭐 13,000도 우습긴 한데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만원 얘네 둘만 해도 만원 넘으니까 그냥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아이스크림 두개 봅니다 700에다가 도넛 600이면 250 곱하기 6 하면 1,500이니까 2,200이 되는 거네 또 서비스 또 생각해봐야 될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하나 들어가네? 350 좋아 얘가 될거 같은데 자, 돈가스 두 개니까 1,300 도넛 두 개니까 500, 1,800 돈가스 하나 더 준다며 2450인가? 자, 피자 4개. 가격딱 맞아. 만원. 좋아. 6, 4, 24. 서비스 준다며 콜라 한 캔. 어, 150. 2,550. 어, 잠깐만요. 2,700 칼로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00원 골랐는데요. 틀렸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걸 놓치면 안 되죠. 행사는 한 품목당 한 묶음까지이기 때문에, 피자 4개면 2개씩 한 묶음이 되는데, 어, 여기에만 사은품을 주겠다라는 거지. 행사가. 여기는 안타깝지만 콜라 한 캔이 없고. 그러니까 콜라 두 캔이 아니라 서비스는 콜라 한 캔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0번에, 어,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4, 15, 16. 1 얘네들이 좀 어려웠다. 약간, 이거에 비해서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뭐 스무스한 것 같아요. 옳은 거. 13년도가. 자, 피 공단은 갑을두 개의 공장만 있고 공장 소유주는 동일. 각각 60 단위 오염 물질 발생. 정화 비용은 단위 당갑은 100만 원. 을은 200. 비싼 의 을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규제하는 방식. 이 일단 값부터 볼게요. 각공정별 배출 허용 기준은 50 단위. 그러니까 50까지는 정화하지 않고 그냥 어, 배출, 묻지마 배출. 그럼 이제 60단위를 배출한다고 하잖아. 그럼 10단위는 뭐, 정화를 해서 배출하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정화 처리. 오케이. 나는요, 각 공장별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진 않지만, 공단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오염물질의 양이 최대 100단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화 처리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안 내고 그냥 낼수 있는 거는 가, 나 똑같아. 5 0단위 곱하기 2 개니까 공장이. 근데 나는 그냥 하나로 보겠다라는 거지. 총량은 똑같은데. 자, 공단은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정화 처리하여 배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딱 여기까지만 읽고 드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 잠깐만. 야, 배출 총량 똑같으면 어차피 이걸 왜 나누는 거니? 왜냐면 총량이 100이니까 나머지 당연히 오버되는 건 20일 거 아니야. 60단씩 위한 다음에. 그러면은 뭐야? <laughs> 정화비용도 똑같을 텐데 왜 나눴을까 하는데,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이거를 놓치, 이거를 보고, 어, 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100만원, 200만원 정화비용 처리가 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규제 방식 따라 당연히 총, 어, 정화 그 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소리입니다. 기억 봅니다. 가를 적용하면, 그치, 10식이니까, 단위당 100, 200이잖아. 갑, 을, 공장이. 그럼 1000만원, 2000이니까 더하면 3000 맞죠. 자, 공장 소유주 입장에서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소, 자, 최소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가방식은 3000이었어. 이게 최소범, 최소 그거거든. 나방식을 보면 1 0 0단위니까 자, 갑과을 각각 그 기준이 아니야. 허용량이. 얘 뭐야. 60씩 배출하고 얘 60씩 배출한 다음에 근데 얘가 여기 그 처리하는 게 비싸다며? 그럼 얘를 그냥 60을 배출해 버려. 그럼 얘는 총량이 사, 100이니까 40만 배출하잖아. 그럼 얘는 끝났어. 근데 얘는 아직 20이 남아 있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어떻 합니까? 이걸 무시하면 벌금 받죠. 어, 죄를 짓는 거잖아. 얘 정화해야지. 각공장 거를 정화하면 얼마야? 100을 곱하면 2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나 입장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1, 3, 4 중에 답이 나오고, 선지 배치 잘했네. 어, 디그니얼 다 보게 만들었네. 물론, 다는 아니고, 여기서 하나만 제 보면 되는 건데. 공장 소유주가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가해 방식. 아니죠. 전체 오염물질 배충량은 똑같습니다. 이거 함정 페이크 선지. 진짜 다 보게 만들어 놨네 선지 배치 되게 잘했네요. <laughs> 나의 방식을 적용할 때. 이거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 살펴봤잖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세트 선지네. 네, 갑은 40배출, 을은 60배출입니다. 그럼 갑공장의 배출량이 <laughs> 을공장보다 적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4번, 12번 보도록 할게요. 회식 제안했다. 편익을 극대화, 부서원은 5명, A 포함. 3명 이상이면 회식 실시. A가 회식 참석을 결정하고, 여긴가? 회식이 실시되면, 참수자 곱하기, 곱하기 3이다. 근데 회의 참석을 결정했을 때라도 회식이 취소되면, 당연히 편익은 0이겠죠. 선약도 취소된 거니까. 근데 갑자기 회식이 취소됐으니까. A가 회식 불참을 결정했으나, 회식이 실시되면, A의 편익은 12 빼기 참수자 수. 하지만 A가 회식 불참을 결정하고 회식도 취소되면, A의 편익은 12. 왜냐면, 하 선약을 가니까. 자, 1번 볼게요. 최대 편익, 최소 편익이 얘네들 빼서 12일까? 과연. 그렇게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그렇게 쉽게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변수는 있으니까요. 자, 부서, A 의 부서원이 A 포함 5명이거든. 여기다 5라고 한다면, 다 모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5라고 한다면, 5 곱하기 3, 15가 돼서, 그러면 15와 0의 차이니까 15가 됩니다. 자, 불참을 무조건 결정하는 것이 A에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자, 불참을 결정하고 취소를 해버리면 12가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참석을 하고 선약을 취소하고 참석자가 모두 참, 다 참석을 해버리면 참석자가 모두 참석한다는 건 무슨 표현이야, 과요 그죠? 그니까, 부서원 5명이 모두 참여를 한다면 5급하기3 15가 되잖아. 굳이 불참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거지. 이미 12보다 편익이 3이 높은 이 경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싫어해요. 이게 경우의 수 문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솔직히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상황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편익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아까 봤듯이 참석하고 선약 취소하고 회의 실시되는 경우. 자두 명이 회식에 참석하면 A가 참여한다고 하면 일단 최소 편익이 9가 확보되는 거지. 근데 참석 안 하고 그냥 취소하거나 아니면 회식 불참 선약 실행에다가 참석 어 이거 만약에 되면 유리하다고 할수 없어. 왜냐하면 불참하고 선약 가는 게더 나으니까. 아 물론 그런 건 있어. 다섯 명이 하면은 15니까 유리한 건 맞는데 일단 두 명이잖아. 그 그러니까 일단 A가 참여하면 세 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이 경우도 따져봐야지. 그니까 러 손해가 없어야 된다고. A가 유리하려면 A가 유리한 선택을 하려면 최소한 손해는 없는 상태가 기본 베이스, 디폴트 값으로 딱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5번이 정답일 거고, 왜 이렇게 5, 5번이 정답이 많지? 3명 이상이라면 여기잖아. 그럼 A가 선, 참석하면 일단 기본 디폴트가 12죠. 그 다음에 5명 전원 참석하게 되면 15고. 자, 그럼 A가 참석을 안 하면 현익은 당연히 최대 12가 되는 건데 이미 15가 되는 경우가 있고 기본 디폴트가 12로 시작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답은 5번이면 어, 그런, 그런 근데도 이제 정답이 5번이면 변함없습니다. 10번, 5번.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로 쳐서 구멍에 넣는 경기를 하는데, 자 규칙을 볼게요. 세 번의 기회, 공을 넣거나 3회의 기회, 기회를 다 사용하면 라운드 종료. 자, 첫 번째에서 5, 넣으면 5점, 두 번째 시도는 2점, 세 번째는 빵점. 아예 넣지 못하면 빵점보다 뭐다 마이너스 3점. 2라운드 진행하고, 그렇죠. 당연히 총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순위를 결정해야겠지. 근데 동점이 나올 때는 1라운드 때 고득점자 순으로 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경기 결과는 공을 넣기 위해 시도한 횟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값을 보면 좀 특이한데, 두개 라운드 모두 3회입니다. 근데 이게, 어, 조심해야 될 게, 세 번째에 넣어서 끝냈을 수도 있고, 세 번째까지 기회를 줬는데, 못 했을 수도 있어. 못 넣었을 수도 있어. 그니까 얘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환그 경우가 0과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얘도 똑같아. 0과 마이너스 3. 얘는 2회라고 딱 잡아 떼고 있죠? 그 무슨 소리야. 얘는 명백하죠. 아, 얘는 두 번째 넣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2라운드는 똑같네. 아, 이거 순서쌍 문제. 경우의 수네. 얘는 깔끔합니다. 2, 2. 얘는 1, 5, 5 5점인데. 얘는 세 번이잖아. 그러니까 0. 말이 끊기냐. 보복 대지 오르더라.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그런데. 하긴 좀 그렇긴 해요. 이 피셋이. 어, 이게 다그 공감할 부분인데. 만만한 시험이 아니야. 문제 자체는 쉽게 보여도. 이거를 그냥 조용히 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또 말로 설명하면서 이걸 또 다이렉트, 뭐 한두 번제 해설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 점. 양해 좀 부탁해요. 굳이 뭐 양해를 바랄 것도 없어.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음.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나왔고요. 자, 이제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다른 선수 경기에 따라 3등을 할수 있다. 그럼 3등이 될수 있는 경우를 빨리 만드는 게 급선무겠죠. 자, 봅시다. 자, 병은 일단 총점이 4점이야. 그럼 일단 얘가 0이라고 한다면 1등, 2등이 될수 있겠지. 그럼 얘가 3등이 나오려면 얘가 만약에 2라운드에서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총 합계점수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는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세 번째에 넣었으면, 비록 점수 합계는 0점이지만, 얘처럼 마이너스 1은 아니죠. 그럼 얘가 3등이 된다는 거네. 할수 있습니다. 자, 준우승이 될수 있는 경우를 봐야 돼. 얘가 1등이라고 쳐주, 칩, 치... 어, 얘가 1등이라고 치자. 그럼 얘가 2라운드에서 마이너스 3이라. 그럼 합계가 2점이지. 동점이니까 2등이 될수 있어야 돼.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겨야만 이득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1라운드는 이미 정이 멀지 어, 떡하니 5점을 받았기 때문에,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 준우승이, 준우승을 할수 없습니다. 병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얘가 4점이 우승을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야? 정이 2라운드 때못 넣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마이너스 3, 2점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1라운드, 2라운드 합쳐서 4명이 구멍 안에 넣은 공은 최소 5개 이상이냐 묻고 있는데. 자, 일단 이거 넣은 거 확실하죠. 그리고 이거 넣은 거 확실하고. 하지만 얘 마이너스 3이 확실해. 못 넣었어. 얘네들도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건 4개 이상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틀렸어요. 정답, 리을. 네. 좋습니다. 3번. 정이 우승했다면 얘보다 높아야겠죠. 그 경우는 얘가 0점인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치, 꽁치, 고등어 중한 가지 생선을 먹는다. 다음 1월달과 조건에 근거할 때 오른 거. 하, 그래도 고맙네요. 나이 달력은 그려줘가지고. 달력도 안 그려줄 수 있는데 그냥 1월 1일은 수요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가로치고. 달력이라도 해줘서 고맙네. 자 이때는 꽁치를 먹어야 된대. 이틀 연속 같은 생선 못 먹고, 하루에 한 마리만 먹고. 오케이. 매주 화요일은 삼치를 먹을 수 없다. 오케이. 자, 꽁치는 최대 15마리다. 자, 최대가 되려면 최대한 많이 먹어야겠지. 그럼 1월의 시작이 여기니까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니까 1일부터 일일,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때 삼치만 안 먹으면 되니까 되는 거잖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네? 어. 그 다음에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6마리까지 가능해. 그럼 나머지 경우는 살펴볼 필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왜? 이미 정상적으로 지금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봤더니, 15마리보다 큰 16마리가 가능한 경우로 봤으니까 기억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3치라고 합니다. 최대 몇 마리냐? 라고 하는데, 일단 화요일을 비껴가야 되거든. 이것도 보면 돼. 자, 그냥 1일, 2일, 3일, 4일. 이 보통 여기 안에서 끝나요. 1, 2, 3 중에 끝나, 웬만해서는. 1 일로 우리가 스타트 잡아볼까?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잖아. 1, 2, 3, 안 되니까 4, 5, 6, 안 되니까 7. 얘는 안 돼. 8. 좋아. 자, 그다음에 9, 10, 11, 12. 안 되니까 13, 14, 14. 마리 좋아 그럼 목요일로 시작을 해볼까요? 4 1 2, 14. 1 6, 1얘1 되니까 1 좋아 9, 14. 1 1 12 안되니까 13, 14 이때도 13이네. 마지막 얘만 보면 답 나올 거예요. 자, 1, 2, 3, 4, 5, 6, 11, 12, 13. 그러면 은 최대 14마리가 지금 케이스가 보여줬으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자, 고등어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14마리 아닐 것 같은데, 14마리밖에 못 먹나? 이거 맞잖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낙과도 아니죠. 15마리가 똑같니 지금 케이스가 보이는데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석봉이가 1월 6일에 꽁치를 먹어야 된다. 자, 그럼 꽁치 먹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은, 봐.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삼치, 꽁치, 고등어 당연히 하나씩 먹겠지. 왜 31일이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세 가지 생선 중에서 한 가지를 안 먹고도, 이, 뭐야, 주어진 모든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냐? 그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치를 예로 들면, 꽁치랑 고등어만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꽁고 꽁고 아 이러면 안 되구나. 고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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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다는 거지. 고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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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조건 꽁치가 걸리죠. 안됩니다. 이거. 그럼 이를 이해됩니까? 꽁고는 안 돼. 왜냐면 멈추니까. 그러니까 삼치는 무조건 삼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왜얘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걸립니다. 반드시 걸려. 그래서. 얘가 꽁치를 먹어야 된다는 고정조건이 있기 때문에 삼치는 반드시 먹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삼치를 빼고 삼치 고등어의 조합으로만 가도, 아니지, 꽁치는 일단 먹는다고 가정이 됐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고등어를 안 먹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까? 내친, 김에 좋아. 화요일에 삼치 먹을 수 없다고 했죠. 그게 고등어, 고등어로 보면 되는 거잖아. 어. 맞나? 아, 어쨌든 다안 되네. 삼치를 반드시 먹을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어, 지금 딱 조성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가 그래도야. 그래도가 말이 아닌데. 삼, 고. 다 먹어야 된다. 14번의 정답은 14번입니다. 왜 삼치, 고등어 이 둘의 조합은 안 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꽁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본건 이거잖아요. 꽁, 고. 삼치를 안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근데 3고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네들을 해도 꽁치가 이미 고정으로 먹는 지금 딱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14번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 거. 자,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부터 9까지. 4장을 동시에 사용해서 4자리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1000의 자리랑 100의 자리 곱한 게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78의 56은 가능하지만 78의 65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기억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수 가장 먼저 9981 이거 되지 않아?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장씩만 사용할 수 있어요. 98의 72가 가장 큽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작은 건 뭐가 될까? 당연히 1로 시작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안 돼. 19 뭐가 됐든 간에 얘네 둘의 곱은 한자릿 수가 나오는데. 이건두 자리 수가 나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뭐09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여기에 0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 비춰볼 때 이걸 바로 캐치를 했으면 11, 12, 1, 아 11은 당연히 안 되고 12, 1 3, 14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 바로 그냥 어10 넘는 거 잠깐만. 1은 당연히 안 되니까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을 고려할 누군가는 1을 고려할 때 나는 1을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왜? 이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니까. 그럼 250. 아, 26부터 되겠구나 했는데 261이 중복이니까 아, 27의 14가 가장 작겠구나라는 걸 빠르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 다섯 개선지니다이 문제 자체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단증입니다. 빼주면 7158. 전의 자리가 5거나 1의 자리가 5. 자, 천의 자리가 오면, 여기가 이제, 오, 뭐, 뭐로 시작된다는 거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왔든 0이 없는 이상, 반드시, 여기는, 어, 5가 중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51은, 아, 51은 안 되고, 535, 525, 4는 안 되는 거 알죠? 0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자, 9를 넣었을 때 가능한 경우가 98 가능하고, 9 7 6 0선 가능하고, 96 가능하고, 95는 안 되고, 94. 93까지 가능하고, 9218. 딱 여기까지네. 6개가 가능하거든? 8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89 되죠? 88은 안 되고, 중복이니까. 87 되고요. 86은 안 돼. 48이니까. 85도 안 돼. 84. 83. 83 되고. 82 되고. 그럼 많아 보이는데, 하나 더. 뭔가 부족해. 7, 9 되고 7, 8 아까 나왔잖아. 되고 7, 6 되고 7, 6, 42 7, 5안 되고 7, 4 7, 3 되고 7, 2 되고 이미 6개입니다. 따라서 9만 넣었을 때 가장 많다. 어떤 수보다 틀렸습니다. 이게 수치가 9로 가고 곱셈이니까 아무래도 수치가 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겠거니 하는 거 페이크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판단을 오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1이 나오면 추가되어봤자, 어, 여기에갈수 없어. 여기도 갈수 없고. 여기인데 그럼 만들어줄 수 있는 두 자리 수, 10의 자리 수는 11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서 뭘 곱해야 11이 될까? 불가능하다는 게딱 보다 느껴지죠? 그러니까 총 개수는 뭐, 변화가 없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엔 9가 추가됐습니다. 아까 9981이 바로 떠오르네. 이거 구가한장 추가되면 얘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총 개수가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번 볼게요. 굉장히 긴데. 그래서 x 지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시그마 이건 절대값 표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값각 값 정당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뺀 값의 절대값, 그러니까 부호 신경 쓰지 말고 그 나온 수치들을 다 더하라고 시그마가 그런 표시입니다. 학자 y는 y 지수를 개발을 했다. y 지수는 어 의성률의 제곱한 값의 합. 그래서 y 지수가 클수록 비례성이 높다. y 지수가 낮으면 비례성이 낮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x 지수와 y 지수 얘는 분수고 얘는 그냥 일반 수로 표현을 해놨어 그래서 이거 왜냐면 y 지수가 높, 크면 비례성이 높다고 했죠 음. 그러니까 얘가 노, 크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제곱판 값의 합이 가장 작다라는 의미예요 작을수록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이거 제곱해서 더한 값을 분명히 구할 텐데 어? 이거 크니까 가장 높... 크겠네 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얘는 뭐야? x 지수가 낮으면 큰 거니까 이건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고. 자, 그럼 이제 다 떠들었으니까 x 지수, y 지수에 포함... 그 쓰이는 수치를 빠르게 계산해봐야겠다. 0, 5, 5, 10. 15, 20. 얘는 왜 이렇게 높아? 10, 15, 25, 53, 5 0 10, 10, 10, 10, 10, 10 40자 이제 제곱 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25제곱, 25, 25제곱 이제 제곱수를 외우고 있으면 625거든. 자료 해석 때문에 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50이거든. 둘이 되니까. 근데 400에다가 300, 900도 하고 1250이니까 어2550 맞나요? 음, 그래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 맞네. 자 얘도 봅니다 얘는 간단하네. 10 10 20 60 3600에다 3800와 얘가 가장 안그 안주... 비례성이 낮겠다. Y 뉴수는 왠지 더큰게 있나? 400 100 500 3000 3400. 자 마지막 볼게요. 400아40 40, 40 1600 3200 3 0 0 3400. 좋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병국보다 전국이 x지수가 커요. x지수가 크면 클수록 비례성은 낮아지죠. 그럼 낮을 것이다, 맞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단순히 수치가 크면 y지수가 높을까?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죠. 그대로 지금 이거 실수 유발하는 선지입니다 틀렸어요. 자, 이게 가장 작을수록 크다고 했으니까 y지수로 치면 각국이 가장 높아. 근데 반면에 x지수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가장 큰 거야 똑같네 맞습니다 자기억디은 맞고 니은 틀렸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을 볼게요 50 가장 크니까 x 지수로 봐도 비례성이 가장 낮고 4200 압도적으로 큽니다 y 지수도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나 y나 모두 을국이 선거의 제도의 비례성 정도가 4기국 중에서 가장 낮을 것이다라는 건 옳은 판단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생각할 수 있겠죠. 17번 봅니다. 법조문을 근거로 갑이 을에게 2천만 원을 1년간 빌려주면서 선의자로 800만 원을 공제하고 1,200만 원을 준 경우 을이 갚기로 한 날짜에 갑에게 전부 변제해야될 금액은. 이거는 거의 그냥그문신돼지 조폭 그 뭐야. 깡패 양아치들이 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선의자를 조폭들도 이렇게까지는 안할것 같은데, 보통 이제 사금융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좋게 표현한 거고, 불법 추심하고 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 그막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은 뭐 소액 당일 대출, 긴급 대출 하는 애들 거의 95%, 90% 이상이 다 이런 그 쓰레기들이거든요. 야, 근데 요즘 스펙타클 하면 40%를 좀공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지금 그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한대. 그래서 이제 먼저 공지하는 걸 이제 선의자. 그러니까 선의자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비율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이 말이죠. 자, 상한엔 법률상, 법률상의 제한이 있다.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율은 연 30%. 자,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그니까, 실제 수령한 금액은 2,000이 아니라 1200이었죠. 그럼 2,000만 원의 30%가 아니라 1 2 0 0의 30%라는 거지.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 억울하잖아. 이게 지금 36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1항에서 그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초과를 하면, 어, 선의자가 초과 부분은 약정 금액 일부를 변제한 걸로 본다. 아까 800을 선의자 공제를 했다고 했죠. 그럼 440만 원이 이걸 무효로 하겠다라는 거지 변제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2천만 원을 빌렸으니까 1년 뒤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2천이 아니고 440을 뺀 1,560이라는 거지 자 1,560이라는 수치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걸 보면 돼 1,200만 원을 실제로 우리가 수령한 거잖아 여기에 대한 이자 360을 더한 1,560이다라고 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3번입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길어요. 생태계 보전 협력금액, 일회분 분할, 분할 납부금액으로, 납부금액으로 가장 적은 거, 균등한 액수로 최대한 분할 납부하고, 갑에서 무사업은 모두 납부대상이다. 자, 협력금 이걸 구하는 게 문제인데, 훼손 면적 곱하기, 부가금액, 면적당, 지역계수. 자, 단위 면적당 부가금액은 25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 10억 초과할 수 없어. 방법이 없네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업지역을 보면, 어, 개수가 2거든요? 250에, 즉 35만에다가 500을 곱하는 것과 같아. 만 생략된 거잖아. 이거 곱하면 175잖아. 17,500만 원이거든?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니까, 러 보통 이제 그 부동산업자들이 이런 표현을 좀잘 써요. 여기다 만 써가지고, 1억 7,500인데, 개인 사업자잖아. 2억 원 이하니까, 나누기 일을 해야겠지. 1의분납금은 자 같은 부분으로 농림은 사야 지역 개수가 20 곱하기 1000원 그럼 뭐야 2만 즉 2억 이란 소리죠 건설회사니까 이것도 2회 2억 원 이하기 때문에 2회로 나누면 되고 3회는 녹지야 30만 이니까 750 22,500 이네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은 뭐 액수 2억이 넘지만 3회가 아니라 2로 나눠야 되고. 자, 주거랑 녹지 20이야.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는 소리네. 그럼 20만 더하기 60 곱하기 250을 하면 되는 거네. 2억이네요. 지자체니까 2로 나누면 되고. 자, 마지막 봅니다. 주거 25. 개수 1이니까 곱했다 치고 자연환경보전은 5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25 곱하기 5는 125니까 150이 되겠지 150과 250을 곱하라는 소리잖아 이거 얼마 될까 3만 0 0즉3 7천 5 0즉 3억 7천 5백이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2억을 훨씬 넘고요 지자체 아니고 개인사업자니까 3회 분납입니다 자 그럼 가장 작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만 넘고 1만 넘고 1만 얘만 지금 1만 안 넘죠 얘가 가장 작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는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세 네, 개에 다섯 개인데, 손을 일단 보겠습니다. 1은 그러니까 왼손에 새끼손가락은 얘만 칠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오른손은요. 이렇게 해야 10개 열, 열 건반이 딱 맞으니까. 손가락이. 1번. 비행기는 어느 구간에서 연주하든 같은 종류의 손. 자, 1구간에서 도레미니까 이것만 쓰면 중지, 약지, 새끼 가능한데 이구간에서도 도레미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지, 약지, 새끼니까 맞습니다. 2번. 비행기는 어느 구간에서 연주하든 같은 번호의 손가락. 자, 여기서는 1, 2, 3번 번호. 이거 종류랑 번호의 손가락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3, 4, 5야.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학교종은 도레미 솔라거든? 도레미 솔라. 그러면 이 시, 파. 왼손 파, 오른손 시. 검지에 해당하는 거. 얘네들 안 쓰잖아요. 맞습니다. 자, 비행기는 도레미니까 한 손으로 가능합니다. 학교종은 한 손으로 안 돼. 될것 같지? 왜? 1구간 왼손 쓰면 되잖아. 하지만, 라가 안 됩니다. 도레미, 솔까지는 가능한데, 라는 오른손으로 넘어가요. 자, 마지막 20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뢰 찾기 게임도 아니고. <laughs> 가불병, 세계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어, 네, 그렇다 하네요. 일단 조건이 중요한 거고, 이건 이제 이것만 보면 될것 같아. 다 무시하고, 가장 먼저 재난경보를 발령해야 하는 상황. 그것도 상황이야. 다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지. 자, 하루 만에. 그럼 초일 산입이 아니네. 어, 하루가 지나야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1일차에 이렇게 됐다면, 2일차에, 2일차 끝날 때는 얘가 얘를 전염시키고 얘가 상하자우니까, 얘가, 이거네, 땅따먹기처럼. 당연히 섬관에는 바이러스 전염이 안, 되,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 놨을 거고. 전체 구역에 전염된 경우, 재난경보 발령.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다 구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자, 상황 1부터 볼게요. 갑 A부터 보면, 여기서 발병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1일차 지나면, 즉, 2일차 때는, 그러니까 1일차, 1일차라고 하자. 1일차라 하면 1일이 다 끝났을 때. 2일차는 뭐야? 2일이 다 끝났을 때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이제 2일차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자고. 얘 입장에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고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하루 그니까 1 2 3 4 5 5일이면 도달해. 근데 5일 도달하고 끝나? 아니잖아.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 여 9, 일곱, 여덟, 아홉, 열, 10. 1 1십2 13, 14. 즉 14일이 지나야만 F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만 봐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해 보세요. 14일 나올 겁니다. 왜? 여기서 가면 뭐든 간에 일단 여기 이렇게 가는 14일 동안 당연히 여기 다 채워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수 밖에 없어. 그럼 14일이니까 발병이 2월 13일이랬지. 초일산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곱하기, 아니 곱하기가 아니라 2월 27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을섬으로 갑니다. 을은 그래도 좀 작아서 좀 보기 편해 보이는데. <laughs> 자, 비잖아 얘도 같은 맥락이야. 1일차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2일차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채워질 테고. 근데 이렇게 채우면 나머지 를못볼 수가 있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장, 가장 멀리 있는 애가 여기 꼭지점을 좀 기준으로 보면 얘인 것 같거든? 뭐 얘도 참고하고. 그럼 봅시다. 얘까지 가는 경우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십일이 걸려. 잠깐만요. 어, 왜? 이렇게도 갈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간 이유는 왜안 갔겠습니까? 얘가 하루 지나면 얘가 알아서 그 다음날 지가 알아 채워지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0일이 걸린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얘는 2월 26일. 이건 좀 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좀 센스가. 자 이제 여기 병은요 동시발생이야. 야 이것도 까다로운데 일단 얘부터 보자. 이건 뭐볼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왜한뭐5 6일 차 되면 알아 채워질 테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다 전염되는 게 목적이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가 여기 이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게 목적이라면. 얘를 이쪽 근처로 한번 가는 걸로 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충 6일차에 여기까지 갑니다. 이해 됩니까?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어, 어차피 얘가 지금 1일차면 지가 알아서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알아서 6일 안에 이거 다 채워진다니까? 이게 지금 1일차잖아. 그럼 2일차 때 여기 다 채워지잖아. 3일차 때다 채워지고, 이거 4일차 때 되고. 얘도 똑같아. 1일차 때 여기 채워지고, 2일차, 3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다 채워지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D 볼까? 얘도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7일이 지나면 D는 이 모든 게다 채워진다. 그죠? 하나, 둘, 셋, 알아서 다채워졌고 이해됐죠? 여기 다 채워지고. 그러면 얘는 6일차 때 여기였지. 그럼 얘가 7일차 때 여기면 얘한번더올수 있잖아. 7일차 때. 그럼 7일이 되면 D는 여기까지. C는 여기까지 전염이 돼서 다 채워집니다. 그럼 7일 걸린다. 와, 이것도 답 쉽게 안 나오게 애매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났네 악질이다. 자, 얘부터 볼까요? 얘가 보기 쉬우니까. 쥐. 자, 여기가 가장 가까운가? 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하나, 둘. 어쨌든 6일이네. 얘도 6일이면 다 되겠다. 그러면 지금 4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나? 2월 25일이니까. 어... 맞죠? 7일이고. 아유, 죄송해요. 이게 아니지. 얘가 이제 아까 며칠이었죠? 6일이었죠? 2월 25일. 자, 마지막 EF 이거 보고 끝낼게요. 이거 똑같네. 자 볼게요. 여기로 보자. 하나, 둘 눈이 말하지만 여기 한, 한 면만 봐도 되는 이유는 다 알아채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기다려봐요. 8일이라고 체크를 해 놓을게요. 얘가 8일에, 어, 8일에 언제까지 오는지 봐야 되니까 중간 점검이라고 봅시다. 생각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이지 다시 1 2, 3, 4, 5, 6, 7, 8. 그럼 9일 걸리네. 이것까지 하면은. 됐네. 그럼 9일이니까. 얘는 9일 더하면 2월 28일이지? 아, 답 나왔다. 5번이네요. 야, 좀 악질 같은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래도 다른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20번은 좀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해도 불만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3년도에 시행되었던 옥공채 어, 피세 상황 판단. 인체형 1번부터 20번까지에 해당하는 해설 영상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